자식이 다 커도 부모 눈엔 아직 애라더니 어느덧 자기 몸집만큼 커진 두두가 초록이 눈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애마냥 불안불안한 걸까요? 심지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다 늘 제멋대로인 두두가 뭐 그리도 이쁜지. 아이고 참, 아주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. 그렇게 온종일 두두 곁을 지키느라 고단했는지 어느새 단잠에 빠진 초록이. 그래, 아휴, 좀 쉬어.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? 여전히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초록이와 달리 먼저 잠이 깬 두두는 모처럼 초록이의 간섭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. 그때 공방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자 놀고 있던 두두, 어쩐 일인지 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.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건 웬 갠데요? 아, 반려견과 함께 공방을 찾으신 모양이에요. 낯선 개의 등장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두두. 헌데 아저씨를 보고 반갑게 꼬리치는 걸 보면 이곳에 한두 번 온 게 아닌 것 같은데. 두두 연석, 어머나, 스텝마저 꼬일 정도로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네요. 행여 마주칠까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쁜 두두. 아니,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건만 왜 지레 겁먹고 내빼기 바쁜 건지, 황구가 뭘 어쩌다고 말이죠. 그렇게 황구를 피해 도망친 곳은 역시나 초록이 곁. 그러자 초록이 윤석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빛의 속도로 달려와 황구를 향해 냥냥 펀치를 날립니다. 마른 하늘엔 날벼락도 아니고 막 졸지에 봉변당한 황구야말로 기가 찰 노릇일 텐데. 와, 먼저 공격을 해놓고도 막 초록인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. 날선 경고를 보냅니다. 휴대폰 온 줄 알았네. 너 괜찮니? 아, 괜찮아요? 순식간에 그냥 막 달려드네. 겁도 없이 큰 갠데요, 그래도. 네.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데. 아이고, 비행기보다 더 빨라. 어떻게 된 게. 아이고야. 그러게요. 근데 그 난리를 치고도 놀란 두두부터 챙기는 초록이. 와, 이 정도면 진짜 엄마라고 해도 믿겠어요. 그죠?